안녕하세요. 오늘 미생물 연료전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아, 좀 기다리셨죠? 그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엑소일렉트로젠 전자 방출균에 관해서입니다. 엑소일렉트로젠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Exo-electrogenic bacteria that power microbial fuel cell. 미생물 연료전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자방출성 박테리아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브루스 로건이 2009년에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저널에 한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요.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are defined here as exoelectrogen. 체외 전자 방출을 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여기서 엑소일렉트로젠이라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엑스트라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는 말이 학계에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엑소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의 차이는 뭐 크게 없습니다.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한것 같은데요. Although they have been described using various other terms, 이것을 뜻하는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그동안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electrochemically active bacteria, anode respiring bacteria, electricizen 뭐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체외로 전자를 방출을 해서 그 MFC의 전력 생산에 주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엑소일렉트로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였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다른 단어보다요. 그 중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뭐 과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로건이 제가 수학한 펜스테이트의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단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엑소일렉트로젠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은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이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엑소와 일렉트로젠 이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죠. 엑소셀룰러의 사전적인 의미는 of or occurring in the space outside the plasma membrane of a cell. 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밖에서 일어나는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 작용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렉트로젠은 a molecule that emits electrons when it is illuminated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은 전자방출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거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미생물 연료전지 그 영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 제가 맡은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 번역에 관해서도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일이 있을 텐데 저희 펜스테이트에서 수학과 4명이 했는데 제가 중요한 앞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두 명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죠. 전자방출균은 세포막 밖으로 전자방출을 할수 있는 미생물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자방출균은 다른 단어로도 불릴 수도 있다,
불려왔다라고 말씀했었죠. 예, 일렉트로 케미컬리 액티브 박테리아, 전기화학적으로 활성된 균, 전기화학 활성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제가. 일렉트리시제는 전기 발생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애너드 레스파이어링 박테리아는 산화전극 호흡균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세 개도 종종 쓰이는데, 요것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 특정 학파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 아주 좀 약간 좀 소수의 분들이 좀 쓰고 있고요. 요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제가 보기엔 엑소 일렉트로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의 전기화학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언제 미생물 전기화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 바로 이 논문인데요. Electrical Effect Accompanying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 유기성 물질의 분해에 수반하는 전기적인 효과라는 논문이 191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어서는 MC 포터라는 사람이고요. Professor of Botany라고 되어 있네요. 식물학과 교수인데요. 이 연구를 왜 했냐? 이때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한 관심이 과학계에서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Any physiological process accompanied by chemical change involve an associated electrical change.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어떠한 생리적 작용도 전기화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게 바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인데, 이 앞에서 어떤 식물과 동물의 화학적 변화, 전기적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의 서두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미생물에 관해서는 어떨까? 미생물의 화학적 변화에 관련된 전기화학적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서 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Microorganism such as Saccharomyces or bacteria. Saccharomyces는 여러분들 이스트, 효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트, 효모 이런 그 일상적인 용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를 쓰는데, 학명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학명은 라틴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만들 때는 어떤 단어를 조합을 해서 그 단어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은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라틴어로 학명을 쓰면은 보통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반응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당시 1911년에 쓴그 실험 그다음에 여기에 쓴것 치고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The integration of organic compound by microorganism is accompanied by the liberation of electrical energy.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는 전기적인 에너지 방출을 수반한다 라는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고 그거를 분해를 시키면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번 얘기했는데 저희 몸도 배터리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몸이 구동된다고 했죠. 이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숨을 쉬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우리 몸에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테스트한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스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스트, 아까 전에 말한 이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임버테이즈, 이 ASE 붙은 거는 효소 이름이죠. 이거는 당 분해, 그 설탕 분해에 관련된 그 효소이고요. 그다음에 디아스테이즈, 이거는 스타치 전분 분해에 관한 효소이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그 추출해서 전기화학셀에서 그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것, 설포릭 엑시드와 황산이죠. 슈거를 넣어갖고 전기적인 작용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바실루스 콜리 코뮌이스. 여러분들 뭐 미생물 학명은 잘 모르지만 전혀 생소한 학물이죠. 그러면은 에셔리키아 콜라이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대장균의 오래전 이름은 요거였습니다. 나중에 재분류가 돼서 다시 에셔리키아 콜라이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을 분류하다 보면은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분류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미생물, 이게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으로 봤을 때 수도모나스, 수도모나스는 뭐 굉장히 유명한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예, 이런 미생물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미생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바실러스균에 관한 실험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실러스는 이 모양이 유사한 미생물들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미래에 다른 학명으로 분류가 됐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시에 이제 전기적인 작용을 수반했던 그런 그 케이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잠깐 전기적인 작용을 뿜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기화학 반응기에 미생물과 배지와 영양분을 넣으면은 전기적인 그것이 분화되면서 전기적인 그 작용을 수반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도 놔뒀죠. 네, 효모의 사진, 그다음에 이 대장균의 사진입니다. 1911년 그 영국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미생물 전기화학이 발견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미생물 연료전지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목적은 화폐수 처리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정 개발을 위해서 공학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로부터 3년 뒤에 활성슬러지 공법이 개발이 됩니다. 활성슬러지 공법은 근대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시의 도시들은 엄청 불결했죠. 콜레라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수질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발견이 되고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1914년에 아던과 라켓이라는 영국인이 활성슬러지 공법을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던과 라켓이라는 사람이죠. 이두 사람은 화학자하고 미생물 학자거든요. 제가 한그이 활성슬러지 공법은 예, 융합 기술입니다. 화학과 미생물이 만난 융합 기술인데, 이 활성슬러지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활성슬러지 공법은 화폐수에 공기를 막 불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연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자라나면서 유기물을 먹죠. 그러면 그 후단에 세틀링 탱크, 침전조에서 미생물을 침전시키고 농축시켜서 그것을 다시 호기성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생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호기성조에. 그래서 굉장히 늘어난 미생물량,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바로 이전에 유기물을 먹고 세틀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생물 농도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죠. 그래서 호기성조로 다시 들어가면은 들어오는 유기물을 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화제인데 이 자료는 히스토리아 세니타리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고요. They describe all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ctivated sludg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as it is used today. 그들은 활성슬러지 공법이 현재 사용되는 대로 활성슬러지 공법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기술을 했다. And it has rapidly become the most widely used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이 되었다. They made first refer to use of the term activated sludge to refer to biological solid that they settled out of the aerated wastewater and recycled back into the treatment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activated sludge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를 했다. 그래서 activated sludge 공정에서는 aeration, sedimentation, recycling 이세 개가 주 기능이 됩니다. essential component고요.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여기에 전기화학적인 작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래의 패스처리 공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3년에 이 비슷한 시기에 1911년도에 미생물 전기화학 작용이 알려지고 1914년도에 이 활성슬러지 공법이 처음 소개된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공정이고 활성슬러지 공법 현재 지금 사용되는 활성슬러지 공법은 100년 이상 사용이 된 학제 융합 기술, 화학자와 미생물학자가 만든 학제 융합 기술이고 미생물 전기화학은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처음 발견한 그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공학적 기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11년도에 미생물 전기화학 작용이 발견된 이후로 그동안 잠잠하다가 1930년도에 코엔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디냐 미국 사람이네요. 존슨 허킨스 메디컬 스쿨 디파트먼트 오브 피지오로지컬 케미스트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The Bacterial Culture as an Electrical Half Cell이라는 제목으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사용을 했고 네. 그런 건데 예, 그게 1930년이고요. 이후로 또 조용하다. 마침내 1962년에 Preliminary Experiment on a Microbial Fuel Cell 미생물 연료전지의 예비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립니다. 그래서 Experiments were initiated to determine whether microbes using hydrocarbon as a food could generate electrical energy. 탄수화물을 사용을 해서 미생물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뭐 특별할 게 없는 논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거고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사이언스지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된게어좀 놀라워서 네, 저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총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여기 보면은 이콜라이 그다음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이거는 이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효소에 관련된 효소고요. 그다음에 노카르디아라는 미생물은 그 그람 파스티브 미생물입니다. 이콜라이는 그람 네거티브 미생물이고요. 여러분들 뭐두 차이는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요런 그 이런 생물학 제재 기반으로 해서 그 전기화 학셀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100옴짜리에 1000옴짜리의 옴을 그 외부 저항을 사용을 했고 우리 이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미생물 전기학 실험에서 미생물 엘러진 실험에서 오랫동안 천옴을 사용했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천옴을 사용했는데 늘왜 천옴을 사용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지금은 천옴 사용 잘안 합니다. 네, 초기에만 조금 처음에 접종할 때만 좀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그 이후로 1964년에 이거는 나사의 자료입니다. 나사의 자료인데 Biochemical Energy Conversion Employing Human Waste as a Fuel 연료로서 Human Waste를 이용하여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Thermodynamic and Application of Bio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System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연력과 적용에 관한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나사에서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냐? 바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에 우주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뇨나 이런 걸 버리면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처리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자원화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전에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미국 나사에도 요청했고 도서관에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80년대에 이런 미생물 연료전지 연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컬 퓨얼셀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1982년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Energy reaction in microbial fuel cell. 그래서 뒤두 단어가 혼재되어 있죠.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컬 퓨얼셀, 바이 마이크로비얼 퓨얼셀. 이거는 이런 논문이 1983년에 나왔고요. 이거는 실험 논문입니다. 네, 실험 논문이고 여기서도 이콜라이와 이스트가 쓰였죠. 이 논문은 이거 198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실험 논문이고요. 일렉트론 트랜스퍼 커플링 인 마이크로웨이브 퓨어 셀.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전자 전달의 연계에 관한 논문인데, Compression of redox mediator reduction rates and respiratory rate of bacteria. redox mediator는 산화환원 매개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미생물과 전극을 연결하는 그런 산화환원 매개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매개체가 환원이 되는 속도와 미생물이 호흡하는 속도에 관한 것을 비교한 논문이죠. 두 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저자입니다. Performance of fuel cell containing selected microorganism mediator substrate combination. 그래서 미디에이터도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생물 미디에이터 기질 조합에 따른
성능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은 해에 나온 논문이고요. 요건 87년에 나온 논문인데 Electricity Production from Alkalophilic Organism. Alkalophilic Organism은 알칼리 상태, 염기 상태를 좋아하는 미생물의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예. 그 유명한 다락가네요. 그래서 알칼로필릭 바실러스 오거니즘을 썼네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1980년대에도 이런 연구가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었죠. 네,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다가 90년대에 특기할 만한 논문은 93년에 나온 리뷰 논문과 그리고 93년에 나온 이 실험 논문 저자가 같습니다. 베네토. 여기도 베네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논문에서 실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실형으로 되어 있고 애노드 챔버와 캐소드 챔버가 나눠져 있고 미디에이터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생물이 바로 전극으로 전자를 보내기보다 이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전극과 이 미디에이터가 미생물과 애노드의 전자 전달에 전자 전달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까지의 생각이었는데 1999년에 한 한국인 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전극에 바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한 건데요. Direct electron reduction of ferric reducing bacteria, Schuonella putrefaciens. 삼가철을 환원하는 박테리아의 직접적인 전극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생물 연료전지세를 만들어서 슈아넬라가 그 오게닉 콤파운드를 먹고 미디에이터를 주입하지 않아도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저널에 논문을 냈죠. 국내에 있는 SCI 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사이언스에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2002년 논문인데요. Electrode reducing microorganism that harvest energy from marine sediment. 머리는 바다에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해양 퇴적물이죠. 해양 퇴적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극을 환원하는 미생물에 관한 논문을 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는 그 믹스드 컬처 복합균주하고 그 다음에 그 단일균주에 대한 전기현상 두 개를 보고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때의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논문을 리뷰를 하다가 계속 계재거부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뺏어서 그걸 발전시켜서 논문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한테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참그 연구계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